그리고 이호건. 야, 잘 뛰어났어요. 난경봉 선수. 오, 득점. 난경봉. 야, 이거 이호건 선수가 넘어지면서 언더핸드 연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호건은 아직까지 장충보다 이곳 체육관의 바닥이 더 낯설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뛰었죠. 아, 이 연변 러셀 얼굴 쪽인가요? 예. 네트 넘어와서 지금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한 나경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인 임성진도 투입되어 있는 3세트. 알렉스 서브. 임성진이죠? 리시브 잘해줬어요? 잘 받고 축복으로 하니만 살짝 호흡 맞지 않습니다. 나경복. 자, 김명관 받고 러셀이 토스. 밀어넣기. 하지만 네트 플레이. 그리고 임성진의 스파이크 첫 득점이 나옵니다. 임성진 프로 데뷔 첫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임성진 195cm에 99년생 신인 2순위 임성진. 1순위도 기대를 했지만 1순위는 현대 캐피탈의 김선호입니다. 자, 외모도 아이돌급 외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임성진이거든요. 그렇죠. 아, 센터가 살아나지 않으면 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열심히 했던 게. 하이프로 잡았어요. 한 경기 최다 블록킹 신기록. 저희 팬분들 정말 그걸 보답드리기 위해서 저희 선수들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록킹은 이선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16년 동안 참 열심히 했구나. 이선규 선수의 은퇴식을 느꼈습니다. 기념해서 이선규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 말씀을 드리고 비록 있습니다.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2의 인생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은퇴식을 기념해서 은퇴 소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해놓은 쪽지나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이선규 선수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자 딸 은유 양이 아빠의 은퇴를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평상시에도 굉장히 가정적인 이선규 해설위원이기도 하고 정말 평상시에 보면 배구, 이제는 방송, 아내와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 아빠예요. 선수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가장 성실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저의 석사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고 또 센터 플레이로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부려할 정도로 블락킹이라든지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럼요. 15시즌을 뛰는 동안에 물론 일반적인 배구 선수들 치고는 굉장히 늦게 배구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몸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몸 관리를 잘한 선수이기 때문에 15시즌을 뛰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몸에 수술 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충분히 뛸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몸 관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 빨리 은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작년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예. V리그 통산 15시즌에 167경기, 1624번의 세트, 출전 경기 기록은 역대 3위, 1056개 블로킹으로 V리그 남자부 통산 최다 블로킹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선규 해설위원이고요. 블로킹상 4회를 차지하기도 했고 센터 포지션으로는 최초로 역대 3000득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V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 반지를 간직하기도 한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 이선규 선수입니다. KB 스타즈의 영원한 주장. 이제는 말 그대로 스타즈, 우리 마음속엔 이선규 선수가 레전드로서 마음속에 별이 되는 순간인데요. 사실은 2020년 3월 1일 당시 의정부 체육관에서 펼쳐질 현대캐피탈과의 홈경기 때가 이선규 선수의 공식 은퇴식이 잡혀있던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무관중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자,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선배이자 동료기도 한 현대캐피탈의 최태원 감독 직접 이선규 선수의 은퇴를 축하해주고 있고
지금의 현대캐피탈의 캡틴 신영석 선수 또한 대선배 앞으로 배구 인생의 제2막을 축하해주고자 기념 꽃다발, 축하 꽃다발을 건네주고 지금은 기념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굉장히 뜻깊은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이상열 감독, 최태훈 감독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를 치르고 온 삼성화재 고희진 감독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선수 때 다 같이 뛰었던 아, 그럼요. 선수고 예. 지금은 감독입니다만은 그만큼 서로 다 친하고 또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죠. 그렇습니다. 아, 또 김세현 아나운서도 오늘 이선규 해설위원의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축하해주고자 함께하고 있고요. 뭐 고희진 감독이 사실 평상시에 이선규 위원에게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선자야 선자라고 부르는데 아 오늘 우리 선자 은퇴 내가 축하해주러 가야 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이선규 선수 이제는 SBS 스포츠의 이선규 해설위원 아, 정말 그동안 걸어온 배구 인생의 그 길이 항상 빛나는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전형적인 노력파 출신이기도 하고 이선규 선수의 집안에는 운동선수로는 이선규 선수가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운동에 대한 그 철저한 자기관리와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의 이선규 선수 은퇴식이 있는 거죠. 예. 신기록상이죠. 블로킹 1056개를 기념하면서 한국배구연맹의 신무철 사무총장이 직접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굿바이 이선규. 레전드 이선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할 것 같습니다. 5대2 서욱점을 앞서갑니다. 자 네. 지금 육소영 선수가 약간 출혈이 있나요? 네, 네.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플레이 도중에 예 손목에 약간 출혈이 네. 있어요.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히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경기를 잠시 중단을 시키고 일단은 응급 처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테이핑을 좀 감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육소영 선수 이제 경기에 또 워낙 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네, 네. 테이핑을 했습니다. 점수 5대2고요. 서욱점을 앞선 상황에서 아, 이 상황이었나요? 네. 네. 라자레바와 충돌이 좀 있었군요. 네. 석공 부분 4위의 조재영이고요. 어제 상 레베로 러셀의 후위 공격 다치아웃 비아라의 몸에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는 러셀. 러셀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예, 비에나에게 손을 뻗치는군요. 네, 괜찮다고 안아줍니다. 또 비에나는 예. 러셀의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부진으로 와이프와 한국 최고의 민폐를 줄까 그런 걱정이 있다. 사실 민폐는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네.